배워보고 싶은 장인의 전통 노동이 있다면 어떤 노동입니까? 아, 근데 이제 제가 뭐 이 촬영을 하면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.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. 그죠, 그죠. 그래도 내가 이쪽으로는 좀 재능이 있다 이런 거 좀 발견된 거 없습니까? 제가 그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진짜 여기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. 감히. 아, 근데 저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을 사실 와. 잘하는 스타일이 또 아닌데 거기서도 그죠. 말을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자기는 잘하는 거 마냥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. 사회다부터 나를 자꾸 성대모사를 해요. 진짜 근데, 쟤도 내 속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그러니까 뒤집어가지고 본인도 안 되고 잘 못하는데 야 영경아 이거 봐라 나처럼 하란 말이야. 근데 자기도 잘하는 게 없거든요. 한마디 하기로 했잖아요. 아, 네. 그러니까 영경이가 자꾸 뭐 했을 때 내 스스로도 안 돼서 답답한데 에이 자기도 못하는데 저 뭐해 막 이렇게 자꾸 굉장히 솔직한 성격이거든요. 네 솔직해요. 아니 강소빠가 너무 답답해갖고 맨날 뒤에서는 맨날 얘기를 하거든요 저한테. 야 재성 오빠 저 뭐야 재성이 뭐야 뒤에서 한 얘기를 지금 여기 이런 데서 왜 하냐. 아 그거 왜 앞에서 얘기를 못하냐고. 우리 김영경 씨는 앞에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러니까요. 네, 아니, 그래서 둘이 이제 제 욕을 하는 걸 이제 들었어요. 그렇지만 못 들은 척 제가 아는 채 해봐야 예 이 둘을 제가 뭐 어떻게 뭐 이길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못 들은 척했어요. 친하니까 할 수 있는 예, 그럼요, 거예요. 당연하죠. 예. 아 이광수 씨 왜 한 마디도 안 하냐고. 지금 한 마디를 거들지 않고 있는. 예. 굉장히 입이 무거워요. 원래 좀 예. 앞에서는 잘 얘기 안 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스타일. 아 광수는 진짜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. 뒤에서 뭔가 뒤에서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렇다면.